네, 요즘 정치권에 세대 돌풍이 좀 불고 있죠. 새로 등장한 MZ세대, MZ세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런 사회적, 정치적 관심과 맞물려서 서점가에서도 이런 다양한 책에 대한 관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시사본부에서 이 책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1994년에 태어난 작가가 쓴 최근의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은 K를 생각한다. 책의 부제는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명묵 작가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에서 모시고 90년대생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직접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묵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 작가도 그러면 94년생이시니까 이 90년대생이 예,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일 수 있겠네요. 대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요즘에 90년대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긴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임명묵 작가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직접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는 조치원에서 나고 자라서 서울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을 했고 네. 아직은 졸업을 못해서 재학 중입니다. 곧 졸업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책을 하나 냈었는데 중국에 관한 책을 하나 냈었고. 중국?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낸 책이 K를 생각한다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90년대생 하면 뭐 이런 그 조직 문화, 집단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거부감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는 왠지 좀 상당히 좀 개인적일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들려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직접 얘기해 주세요. 90년대생의 특징일까 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90년대생론에 대해서 그 기존에 나왔던 말은 사실은 X세대론이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았죠. X세대는 한참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X세대들이 활동하던 1990년대를 보면은 그때도 이 사람 이 X세대는 뭐 개인주의적이고 개성을 챙기고 네.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이런 말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자체는 어떤 20대의 연령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그 얘기가 피라미드 안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네. 근데 세대적인 특성으로 간다면은 저는 90년대생의 특성은 어떤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처음으로 그 유년기부터 그와 함께 온 세대라고 저는 정의해오고 싶습니다. 세계화와 연동이 되어 있다? 네. 세계화 정보화. 세계화와 정보화. 그 90년대생들의 특징 규정하는 단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소확행.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계화 정보화라는 어떤 맥락에서 말을 하자면 저는 90년대생들이 강력한 계층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정보화를 통해서 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항상 불만족을 품게 되고 더 위를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보면서. 그 계층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계화의 영향력으로 네. 그 세계의 어떤 수출 부문과 연결돼 있는 한국의 상층 부분은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그렇지 예. 못한 부분은 개도국과의 경쟁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어떤 부분에 내가 속해 있냐 그리고 내 부모가 어디에 종사를 하느냐를 가지고 네. 굉장히 계층이 나뉘게 된 거죠. 90년대생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 문화라든가 서열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위를 향하는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가가 더 심해졌고 네네. 그거를 정보화, 인스타그램,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늘 확인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도 왜 저기 못 끼지?라는 어떤 불만족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죠. 그 흔히 말하는 꼰대 세대. 네. 기성세대는 이런 걸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그냥 올라가 보자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네. 90년대생들은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런 바탕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성장에다가 게다가 그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전도 힘들어졌고 역전이 힘들어졌다. 네. 상층 안에서도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더 상층으로 가기 위한 경쟁은 더 격해지고 있는 거죠. 네. 욜로나 소확행이라는 거는 그런 국면에서 그냥 나 미래 생각 안 하고 이 순간을 즐길 거야 라는 게 욜로고 소확행은 그런 대포는 없으니까 네. 그냥 소소하고 확실하게 조그만 거에서 만족하자라는 어떤 체념 정서가 이제 그런데 그 기저에는 계층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90년대생. 스마트폰과 함께한 세대라는 또 평가가 좀 많이 있어요.
영향이 큰 거예요? 제가 이제 정보화를 키워드로 잡은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예. 저는 컴퓨터를 7살 때 처음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예. 94년생인데. 예. 어. 그리고 스마트폰이 저희 학급에서 돌기는 건 2010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기기를 어렸을 때 접한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특히 스마트폰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졌다. 데스크탑이라는 거는 내가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그렇죠. 모니터를 보고 나오면은 내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공간도 한정이 딱 되어 네. 있는 거죠. 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예전에는 밥 먹을 때 명무가 밥 먹어라 하면은 제가 나오면 오프라인에 나와서 밥을 먹게 되는 건데 네. 스마트폰 시대는 밥 먹는데 핸드폰 좀 그만 봐 이 자식아 이게 이제 현재 아, 맞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24시간 네. 혹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우리는 온라인과 함께 있는 거고. 네. 그런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게 되면서 늘 어떤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고 콘텐츠를 보게 되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심대한 심리적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네. 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보니까 한국이 겪은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정체를 돌아본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겪은 변화를 가지고 이 세대를 또 평가하거나 보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한국이 겪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계화를 통한 계층 분화라든가 네. 정보화를 통한 어떤 고도화의 미디어 사회로의 전환 같은 거는 어. 다른 나라 다 겪은 겁니다. 예, 예. 근데 한국은 그 변화가 저는 더 격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보 미디어 부분에 있어서요. 어.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가 순식간에 나라를 뒤엎었고 네.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면서 그렇죠. 우리는 한번 가면 다 가야 돼요. 네. 네. 서울이라는 어떤 중앙집중적 현상도 강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의 특징적 현상들이 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집약적이고 좀 진하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세계에서도 어떻게 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 한류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겪고 있는 변화, 90년대생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 우리가 우러러봤고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한 서구 국가들에서 네. 오히려 한국의 뒤를 따라서 가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거는 긍정적인 면으로 봐지지 않았었나요 지금까지? 어떤 측면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네. 선두에 서고 네. 이런 그 미래를 그 임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발전할 네네. 수 있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K-팝이라든가 뭐 요즘에 웹툰도 잘 나간다잖아요. 네. 그런 네. 게 이제 그 말씀하신 맥락인 건데 어. 근데 이런 어떤 90년대생이나 혹은 이후의 세대가 느끼는 정보화로 인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불안정이라든가 어떤 뭐 분노라든가 아. 이런 것도 한국이 더 빨리 겪는 거고 세계가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아, 문화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그 측면 가운데 좀 불편하고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느꼈던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들을 우리는 아직 못 보고는 있지만 90년대는 그걸 미리 볼 수 있군요. 그렇죠. 어. 그리고 세계의 현재 청년층마저도 같은 저는 심리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예. 아,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이를테면 문화 지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먼저 겪을 수 있다. 네네네. 어, 그 작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90년대생의 분노가 사이버 공간에 투사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 이를테면은 그 90년대생들이 맨날 뭐 불만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위의 세대들이 한 말은 그거죠. 아, 그럼 거리에 나가서 뭐 짱돌이라도 들어라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너는 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왜 그렇죠. 거 안에만 있어? 이런 얘기 하죠. 예, 예. 사실은 90년대생들은 옛날부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짱돌이 아니라 댓글창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 자신이 어떤 갖고 있는 불만을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라든가 뭐 네. 그런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여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어. 그걸 발산하거나 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기성세대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건데 최근 들어 이제 그게 우리가 현실 공간이라 생각하는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그거 정말 이제 저도 요즘 이해가 되는 게 아니 그 나가서 행동하거나 거리에 가서 소리 지르라도 치고 외쳐야지 왜 이 컴퓨터 안에 앉아갖고 그게 뭔 의미로 그게 세상을 바꿔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 방식이 또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의 그 투쟁이나 또 자의를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을 했었다 했잖아요. 예, 예. 이제는 그냥 온라인 안에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 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인식상에서. 예. 일태면은 얼마 전에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그 중국 관련 논란으로 방영이 중지가 됐잖아요. 예,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그 아이템을 좀 다뤘었습니다. 예, 그것이 예. 명백하게 온라인에서 형성된 집단적 여론이 폭발해서 청년층이 주도해서 어떤 현실에 엄청난 변화를 이뤄낸 사건인 거잖아요. 이런 예.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기성세대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90년대생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더 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젠더 갈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또 그 안에서 심화되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앞서 뭐 조선구마사 같은 것들에 대한 뭐 드라마 퇴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은 세상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젠더의 상황들을 갈등으로 또 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게 갖게 된 기능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놀고 싶다라는 정서인 거죠. 나와 비슷한 사람들, 네. 생각이 같은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지 아무래도. 네. 네. 일태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무슨 뭐 5학년 1반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거기다 들어간 거지. 근데 커뮤니티는 내가 같은 생각을 갖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끼리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는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로 분화가 됐고 네. 그들 사이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서로 안 통하고 자신들만의 어떤 서사, 신화, 논리, 감정 이런 걸 쌓아왔던 거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투쟁을 한 거고 남과 여가 갈려서. 네. 네. 근데 그 상황이 계속 간다고 해서는 되진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갈등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는 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갈등이 있다는 걸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시작하자. 네네. 그러니까 남자애들 여자애들 왜 이렇게 싸워? 뭐 요즘 애들 좀 왜 저래? 이럴 거고 할 게 아니라 네. 쟤들 뭔가 심각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일단 뭔 소리나 하는지 들어볼까라는 자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준석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MZ세대에 대해서 정치권의 관심이 또 높아졌어요. 예. 과거에는 20, 30대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 이후에 이준석 현재 당 대표가 됐죠. 이런 흐름까지 쭉 봤을 때. 그런데 이 책은 보궐선거 전에 집필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관심, 지금 이렇게 높은 관심들이 나오고 이런 그 MZ세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을 예상은 하셨어요? 이 책 만들 때부터? 저는 사실 예상은 못했죠. 90년대생 챕터는 작년 9월인가 10월경에 제가 쓴 거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까지 일이 흘러갈 거는 저도 상상을 못했죠. 그때는 90년대 세대에 별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 논란이라든가 뭐 그런 청년층이 중심이 된 이슈들은 있었는데 네네. 이것을 무슨 뭐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막 중심 이런 거로는 사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왔군요. 현실이 예, 됐고 예. 이제 집중이 됐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말했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 행동과 여론의 어떤 구성 내지는 폭발 이런 것이 90년대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어떤 정치 선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이게 훈련이 됐냐고 보면은, 그러니까 4월 7일부터 지금 6월 초순까지 두 달 남짓한 시간에 이 모든 격변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예. 이 엄청난 속도는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봤던 거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연장으로서 정치를 어떤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잠깐만요. 온라인에서의 어떤 재미. 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뭐 웹소설이라든가 네. 뭐 커뮤니티 활동이라든가 예. 이런 것으로 이미 90년대생들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것 없이 많은 예. 시간을 쏟고 거기서 뭐랄까요? 집단 행동과 공동 여론의 구성에 대한 훈련을 해왔던 건데 그거를 예. 그냥 4월 7일부터 정치에다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에너지를. 그럼 그 폭발은 계속 연장입니까? 아니면 일정 정도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아 안아서 네.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그 선출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대변받지 못해왔던 네. 주로 이제 청년 남성층이 그 자신을 대변할 사람을 찾아와서 끌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청년 남성층을 동원한 게 아니라 네. 청년 남성층이 이미 누구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목소리 난 이거 좀 반영해주고 챙겨주고 챙겨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누구야? 막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준석 현 대표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밀어주기로 한 거죠. 이게 어느 면에서는 유튜버의 성장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인의 성장이라든가와 구조가 상당히 같습니다. 이미 원하고 있던 욕망을 네. 강렬한 수요가 있던 욕망을 끄집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급자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치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 세대들을 얘기를 할 때 공정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에게 공정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책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공정이나 능력주의 같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외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대생들 제가 바라본 이들은 지위 경쟁에서 피로해 있고 지쳐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탈락한 이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콘텐츠에 몰두하는 그런 게 제가 바라본 제 또래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가치라고 할 만한 어떤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막 자신마저도 규율해야 하는 그런 거를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예. 공정이란 것도 90년대생들이 정말로 어떤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해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손해마저도 감수할 정도로 공정을 추구할까라고 한다면은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회의적인 거죠. 네. 대신에 그럼 왜 그들이 공정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저는 어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열망이라고 봅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해. 네. 국가 시스템에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경제 상황이나 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90년대생들이 네. 과거의 성공 신화를 못 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에 대응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이었던 거죠. 내가 이만한 노력을 투입을 하면은 이 국가 시스템이 이 정도의 보상은 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예측 가능성. 그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네. 공정이라는 이제 어떤 이름표를 다는 것 같아요. 거기. 대한민국 386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어요. 네네네. 저희는 386이지만 지금은 이제 586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세대를 보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독특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86이라는 집단을 단순히 60년대생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88이라는 숫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네. 인구의 20%에서 30%가량이 할 수 있던 일인 거였고. 그렇죠. 다수가 아니었죠. 다수가 아니었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이 어떤 소수의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일단 있었고 엘리트로서의 정체성이 있었고 네. 대학이라는 공간, 학생운동이 지배적이던 공간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 어떤 엄청난 집단 문화가 만들어낸 자장에서 그 세계관을 내면화한 집단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었죠. 아, 그러니까 386에서 8이라는 개념은 정치 참여를 하던 정치 참여를 하지 않던 그 당시에 그 나이대의 사람들 가운데 20%의 정말 좀 무언가 대학이라는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에서의 특징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87년 이후에 사회에 나가고 기성 세대로 되면서 주류가 되고 네. 그러면서 대학을 가지 못한 586이 아니라 56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지위를 선취했고 네.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물려주고자 하는 집단이라는 게 제가 바라보던 386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386에 대한 평가와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팔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에. 네. 근데 그거는 다수였고 또 우리 팔을 갖고 있는 학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중요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3593님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치원 고향 사람이니 너무 반갑네요. 90년도생 화이팅하세요. 5318님 작가님 참 말씀 잘 하십니다. 94학번인 저는 그때 처음 데스크탑을 마련해서 리포트를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동의 문자도 많이 와주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좀 MZ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의견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세대는 나이키 신발 신고 아이폰 할부로 사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돈 없다고 사회에는 불만을 가지네요. 김배공님은 중장년층은 경로 효친 사상에 살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버스 좌석을 노인에게 양보했지만 지금의 MZ세대는 이해관계 민감한 세대라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이폰 살 돈은 있지만은 뭐 돈 없다고 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말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화로 인해서 네. 그리고 한국이 선진국에 올라섰다는 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세대다 보니까 그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네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 수준을 제공할 만한 소득에 들어가거나 혹은 그런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소수인 거고 네. 그런 뭐랄까요.
경쟁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까지도 가게 된 거고 예. 이제 그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으로 간 거죠. 그 입시와 교육 이 부분은 세대마다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대한민국이 독특하게 이걸 참 중요시하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 있지만 세대마다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 저는 일단은 한국 교육의 전통적인 교육 그러니까 뭐 본고사라든가 뭐 그런 거로 상징되는 굉장히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있었잖아요. 뭐 수능 세대라고 불리기도 예, 예, 했었죠. 예.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진보 교육이 이해찬 세대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네. 한 20여 년을 이어온 건데 이걸 좀 통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첫째로는 교육을 어떤 출세를 향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강한 관념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개혁 조치도 그걸 누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수시로 대학을 갔습니다만 수시조차도 지금 어떤 완벽한 교육 체제라고 전혀 할 수 없으며 그 네. 안에도 치열하고 살벌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이제 강조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학벌 체제가 결국에는 이런 경쟁을 만들어낸 것인데 네. 학벌 체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직적인 거죠. 한번 학벌을 획득하면 그게 계속 가는 거고 역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이런 학벌 자원을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라든가 뭐 개혁이라든가를 고민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대학 어떻게 들어가냐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네.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들에 담겨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년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또 짊어지어 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 돌풍이 어느 정도는 그런 맥락을 따 보는데요. 한국 사회가 산업화 서사와 민주화 서사가 굉장히 강력한 양대 서사였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이제 필요한지 않나 싶습니다. 70~80년대 산업화에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민주화가 있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기성세대 뭐 60~70대 혹은 40~50대의 강렬한 정서를 반영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시대의 어떤 세계 인식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시대가 펼쳐진 거죠. 네. 정보화나 세계화라는 어떤 영향으로. 그래서 그것에 적응한 90년대생들이나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 앞에 세대의 서사에 뭔가 동일하지 않고 그 문제의식이나 해법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을 대변해 줄 사람을 인터넷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찾아왔던 거죠. 물론 네. 남녀로 그 와중에 갈려서 싸우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변화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어떤 통합이나 뭐 아니면 발전이나 아니면은 솔직하게 우리 한번 갈등해보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0년대생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볼까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임명목 작가께서 상당히 저를 많이 이해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임명목 작가께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했는데 AOA의 사뿐사뿐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이 곡 들으면서 시사본부 금요초대에서 K를 생각한다 저자 임명목 작가님과의 만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